자, 사도행전의 전체 성경 구절 요절 한다면 1장 8절이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사울, 바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핍박자 이 사울을 회심을 시켜서 사울이 은혜를 받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3년 또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인다 하니까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사도들 만나서 교제를 하려니까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믿지 못해서 피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 다소로 가라 해서 이제 사울은 고향 다소로 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베드로를 등장시키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전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순회전도 하면서 루다에 갔어요. 루다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풍병 8년 된 사람이 있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요파로 갔어요. 요파에 가가지고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렸어.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전도 선교가 굉장히 왕성한데,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혹은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더 굉장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 구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더큰 일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요파에 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파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는데, 누구의 집에 머물렀냐라고 할때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무두장이가 문제입니다. 자,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볼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죠. 근데 어떤 사도예요? 유대인 사도죠. 그러니까 유대인 사도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모르고 한게 아니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겠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요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무두장이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이 맺는데, 고넬료에게 임한 환상은 뭐냐면 지금 요파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초청해 와서 집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시간은 오후 3시. 그럼 분명한 메시지죠. 지금 가이사라에서 요파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때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기도 중에 있는데 환상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전이. 그래가지고 환상을 봤더니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꽉 담겨 있어. 근데 자세히 봤더니 네발 가진 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도 있더라. 새들도 있더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짐승들이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래. 그래서 아, 말도 안 돼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이 음성을 세 번이나 듣고 이제 이 환상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하죠, 지금.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먹지 못할 것이 내려와서 안 먹는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고는 이제 세 번이나 말씀하신 다음에 환상은 사라졌다 얘기죠.
자, 오늘 17절 말씀으로 가서 지금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환상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먹지 못한다고 거절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므온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지금 가이사라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여기 이제 가서 요파에 가면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라 해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 세 사람을. 그 세 사람이 그대로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요파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죠. 여기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러죠. 내가 베드로인데 당신들이 누구냐?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잖아요. 뜻밖에.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우리 주인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신 환상, 베드로 초청하라는 거하고 지금 요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 본 불결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 이 환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이 환상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이제 이게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사실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이사라에 여기 지금 고넬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요파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환상을 받았어. 근데 이 환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 환상이 이제 연기가 되어져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인데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상은 현실이 됐다. 만남이 됐다 얘기죠. 만남이 됐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은 자기가 본 환상이 있는데 와서 베드로를 찾아오라 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을 오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23절.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유숙했다는 말은 여기 지금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자기가 신세지고 지금 잠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유숙했다. 그날 머물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주제 제목대로 한 지붕 세 가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첫째,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주인은 무두장이 시몬이요. 집을 빌려준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가죽 제품을 가공하는 율법으로 볼 때는 부정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원주인, 한 가족, 원래 자기 집. 그 다음에 여기 찾아온 손님이 누구? 원손님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니까 좀 더 있으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인데 두 번째 가족은 베드로죠. 근데 뜻밖에도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다 환상을 보내가지고 그 환상대로 심부름은 고넬로가 보낸 사람 세 명이 여기 와서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게 됐죠. 하룻밤 자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이 종류의 세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무두장이는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볼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보낸 이방인, 이 사람들은 또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부정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정말 이방인 그 자체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죠. 절대로 만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 한 집에 들어와서 앉게 됐다 얘기죠. 하룻밤을 자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사도행전을 쓴 건 누가잖아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글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마찬가지.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무두장이 집에 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할 말을 그림으로 하나 표시하는 거죠. 그림으로 하나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굽니까? 그 이중섭. 우리나라 화가 중에 이중섭. 그럼 이중섭이 그린 그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 하나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서 할 말 많은 거야. 소설을 쓰는 사람은 할 말을 소설로 쓰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까지 지금 이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원래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굉장히 어색한 동거예요. 어색한 동거예요. 너무나 조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무두장이 집에 가서는 안 되고 또 여기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여기 또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유숙하고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불협화음입니다. 이거는 그 그림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또 명작이에요. 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갖다 놓고 그려놓는 거지. 그래서 화가들은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사진도 작품이 되긴 하지만 사진 작품은 큰 명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찍어놓잖아요. 다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작품의 가치가 있지만 근데 예술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 같은 걸 보면 막 그 굉장합니다. 네. 원래 인상파긴 하지만 막 그림 보면 우리 같으면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땅이 있으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밑에 있는 뿌리 그려야 안 그려요? 안 그리지. 눈에 보이니까 땅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무 이렇게 둥지만 줄기만 이렇게 그리잖아요. 대부분에. 근데 고흐 그림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막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엄청나게 막 힘이 있어. 그런 거 막 그려놨다. 그러니까 그게 천재지. 그죠? 그게 작품이 되는 거지. 예? 하늘에 별이 보이긴 보이잖아요. 그럼 있는 대로 사실대로 별을 묘사하면 어떻게 돼? 그림 표시도 안 되지. 근데 막 별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커지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등장시킨 사람이 사울이고 베드로예요. 그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가서 요파에 가서 지금 그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집에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더니 또 함께 유숙해가지고 지금 그날 밤 잘 잤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누가가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지.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떤 장벽이나 장애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문 거지. 그 벽을 허물었던 얘기가 지금 그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사건보다도 사실은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영접해서 거기서 한 지붕 세 가족이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한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튿날 일어나 예, 잠을 자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세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 있잖아요.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파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가 돼요. 50km가. 그래서 한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를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베드로, 그 다음에 요파에서 어떤 형제들, 그 다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한 무리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맞이하는가,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할 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 초청하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왔으니까 며칠 걸렸겠죠. 자, 그때 기다리던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자라니. 그러니까 고넬료로 봐서는 정말 그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환상 중에 거기 베드로가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 들어라고 하니까 그 자기가 초대했던 주인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죠. 자, 손님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는 큰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성경을 쓰고자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고넬료가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의 그 겸손한 것, 혹은 자기의 그 환영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수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다해서 지금 바닥이 엎어져서 베드로에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잘 왔습니다, 그래서 극환대를 하는 거예요. 극환대를 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답을 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인데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이렇게 세웠어,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야, 고넬료 잘하네, 너 계속해서 엎드려서 있어, 나는 굉장히 훌륭하고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 사도야, 이렇게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나도 사람인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죠. 예, 이제 환영 인사를 했으니까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식으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고넬료가 사람들 모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인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얘기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벽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그렇게 땅에 엎어져 가지고 절을 하고까지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방인이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아예 대놓고 지금 이 요파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방인은 더 하거든요. 이방인은 완전히 이거는 정말 지옥 백성이고 또 그 뗄감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 집에 들어가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가지 거부하고 있어. 이방인인데 나한테 절한다 해서 내가 절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일어나, 똑같다, 그거를 거부했죠. 그 대신에 뭐예요? 이방인인데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신이 이방인인데 왜 나를 불렀어?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불렀으면 그냥 여기 멀리 서가지고 집에는 안 들어가고 욕먹었으면 말해보시지,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렀어? 하나님 오라 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의당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절을 하고 있으면
그런가 마는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라라고 한 것도 거부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걸 알고도 일부러 초대했으니까 갑니다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는 것도 베드로로서는 또 하나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물을 허무는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초지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초지정을. 내가 이렇게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그 먹지 못한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 해서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세 번이나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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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환상이 싹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게 된 경과를 얘기하게 되고요. 고넬료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나도 그렇다. 내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하더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라 하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불렀다라고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환상과 환상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욥바의 간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죠.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나는 여기 원래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나는 원래 올 생각도 없었고 올 처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왔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고넬료도 얘기잖아요. 나도 당신 몰라. 나도 당신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해. 근데 나도 순종했어. 그래서 이 환상의 주인공들인 실체,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로서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장벽이 없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장벽 없다. 근데 자기들이 허문 게 아니지. 협상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꾸며가지고 뭐 회담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초대해서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런데 절하는 건 하지 말아 했지만은 이방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당신을 청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거룩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에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지붕 아래 세 가족 그랬는데 한 지붕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땅끝까지 가게 되는 복음 전파의 놀라운 시발점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복음은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해가지고 너는 제외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라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가서라도 이방인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신 것이고 이 베드로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와서 다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어를 허무는 거죠. 방언한다는 얘기, 언어를 허무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허물어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도지만, 그리고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이지만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실현했다. 환상을 통해서 실현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지상명령을 준행해야 되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명백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지금 이 환상 그리고 환상에 순종하는 고넬료와 환상에 순종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따로 받을 환상은 없어요.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온다든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누집에 가서 누구를 초청하라든지 이런 환상은 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환상은 이미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벽을 허무는 일인데 그 벽을 허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고넬료가 어떻게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생각했냐고. 사람 보낼 생각 못하죠.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오라 가라 말 못하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와.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무슨 권리나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네가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알긴 알지만 너는 예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지금 예수님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 베드로야. 그러니까 욕바에 가서 사람을 보내다가 베드로를 들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한 얘기는 고넬료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것이에요. 근데 고넬료 그걸 했어.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나무에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과감하게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뜻밖의 초청이에요. 어떻게 가이사랴에 있는 군인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람을 보내서 오라가라 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환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짐승 먹어라. 더러운 거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결국에는 베드로도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할 수 없는 고넬료가 초대한 것이나 그 초대에 응답할 이유가 없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사건이 그림으로 볼 때 명화잖아요. 누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베드로가 욕바에 가서 무두장이 집에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 잣들에 그림을 그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엔 뭡니까? 한 술 더 떠서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방인이 잔뜩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하나님 백성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집회의 그림을 그려버렸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순종해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사는데 한 밥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듣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지 인생 지가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놔줄 수 있느냐. 그럼 못하겠죠. 우리 이웃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이웃사람들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잘해줍니까? 우리 이웃사람이 우리한테 뭘 잘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초청하라 하고 너희들은 그 초청에 응하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애물인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할례받은 자. 이거를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잘 살든 안 살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좋게 하든 안 하든 간에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가 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은 놀라운 초청이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그 사건도 놀라운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하는 대로 그 환상에 순종해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의 결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한 복음, 순전히 능력 있는 복음, 장애물을 허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고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